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이 급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긴급 융자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사모안심금융입니다. 지난 1차에서 폭발적인 인기에 이제 막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차 지원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모안심금융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 촉구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사모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청자의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중저신용 사모안심금융과 일반 사모안심금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중저신용 사모안심금융은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모안심금융은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상품 모두 2천만 원까지는 무심사로 대출이 진행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없습니다. 금리는 1년차까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2년차부터는 0.8%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하기에 무이자입니다. 추가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여 상환 부담을 줄였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업력 3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은행 모바일에 신한솔 비즈 또는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무방문 신청 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 공동대표 개인기업, 신청금액 7천만 원 초과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약 후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진행 중이며 지원자금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사모안심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차 신청 조기 마감으로 낙심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발판 삼아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